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물음표는 야당 이유 있는 자신감입니다. 예. 최근에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수를 한 140석 이렇게 예상을 했던데 그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한병도 민주당 전략본부장이 지역구 의석수는 130에서 140석 정도, 비례로는 13석 정도를 얻을 것 같다고 예측을 했죠. 공천 과정에서 드러난 잡음으로 당 안팎이 시끄러웠는데도 현재 민주당 지역구인 138석 대부분을 지킬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여당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예상 의석수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130 정도에서 140석 정도 현재 판단을 하는데요.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정당 지지도가 회복이 되면서 박빙 또는 박빙 우세로 전환됐다고. 제가 숫자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평가받는 사람 입장에서 좀 건방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낮은 자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야당과 달리 여당은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운 게 이제 대조적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네, 일단은 최근 들어서 수도권의 표심 추세가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분석이 됩니다. 서울 기준으로 지난달 2월 4주차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7%, 3월 첫 주차에는 45%로 상승세였는데요. 지난주 조사에서는 30%로 전주보다 1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민주당 지지율은 24%까지 내려갔다가 32%로 올랐습니다. 이 지역별 지지율은 표본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전체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추세는 유추가 가능합니다. 여당 지지율이 주춤하는 이유는 뭘로 봐야 합니까?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경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최근 들어서 물가가 높은 이 고물가 상황을 심상치 않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금요일에 호남을 찾아서 물가 안정자금 1,500억 원 투입을 발표한 것도 이런 여론을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이런 고물가를 고리로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는 야당의 선거 전략도 효과를 본 측면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 이를 감안해서 이 수도권 공천에 아주 저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국민의힘의 현재 지역구 의석이 91석입니다. 이거를 감안하게 되면은 수도권과 충청권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 20곳 이상에서 탈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직 장관을 비롯해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후보들을 수도권에 배치를 하면서 이른바 빅매치가 성사된 지역구도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지역에서 후보 경쟁력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박진 전 장관이 지역 으로 옮겨서 민주당 김영호 의원과 맞붙은 서울 서대문 을, 또 운동권 청산론으로 주목받는 서울 마포 을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게 지역적 특성도 있겠지만 여당 후보 배치가 늦어지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뭔가 할 수 있다는 모습을 아직 보여주지 못한 것 같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당 입장에선 남은 기간 이 부분을 보완하는 게 수도권 전략의 핵심이 될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물음표 야당 이유 있는 자신감의 느낌표는 승부는 민생에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역시 앞서 수도권 민심을 좀 얘기를 하긴 했지만요. 여태까지 이제 선거를 앞두고서 민심이 몇 차례는 계속 출렁이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남은 기간에 정부 지원론과 정권 심판론으로 여야가 치열한 혈투를 벌일 텐데요. 막말이 아닌 민심이 원하는 세심한 정책으로 다가가는 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지름길일 겁니다. 네.